정옥을 수행시킬 생각이 없습니다. 받아준 게 아니라 이 숙녀만의 가도 둠 거구만. 분명 무덕인데. 아, 얘는 하필 딱 이때 어딜 간 거야? 응? 도련님! 편지가 별거야?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편지지. 우리 도련님이 마음에 애틋하게 품고 있는 아가씨가 있거든.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. 항상 무기 옆에 있었구나. 보이지 않는 걸 읽을 땐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돼. 무덕아.